check it out, y'all. 운동도매주가는 서로의 감정 때문에 상처를 주는 고추 차도 이제 무덤도만 우리 이미 사랑은 떠난 고정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하고 뜨뜻이 시근해졌지 관심은 집착이 되어버리고 열심한 거에 밥 먹듯이 너와 내가 쌓은 건 신뢰란 성은 무너지고 넌 이제 이별길을 걸으면 새 사람을 찾지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 죽도록 사랑했건만 근데 난 죽지 않았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내뱉으면 한숨이 누구네 하는 이별이니 우리 슬픔 말아요 난 또 그대 닮은 듯 아닌 사람 찾아갈게요 그치 여기 너를 만난 건 아닌데 눈물이 난다 hey. 상처받기 위해 쌓은 추억이 아닌데 잊혀져간다 너무 쉽게 또한 사람과 남이 돼 고작 이별하기 위해 널 사랑한 건 아닌데 계속해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SBS 인기가요 10월 둘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가 잡산한 이번 주 1위는 아이콘 이별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한글로 예. 하하. 네, 저희 아이콘이 이렇게 또 1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께 감사드리는데 일단 양현석 사장님과 많은 스태프분들, 양민석 대표님 그리고 우리 그 아이콘과 사랑하는 아이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트로피 또 언제 받아보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UHD 특집으로 찾아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멋진가요? 예쁜가요? 핫한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일요일에 만나요. 안녕.